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쉬 완다입니다. 언니가 오늘 뭔가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도 막 이런 칠릴레 팔릴레 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사가 다 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코로나인지 뭔지 이렇게 뭔가 좀 아팠습니다. 이한이한테 올라가가지고 좀 많이 아팠어요. 진짜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아팠거든요. 이사회가 이제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언박싱을 할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총 두 개를 할 건데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 올라가고 또 며칠 뒤에 또 올라갈 겁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여름 맞이 원피스랑 비키니입니다. 비키니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비키니 언박싱 한번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냐면 여행을 갈 일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여름 맞이 또 이한이를 데리고 약간 호캉스나 물놀이를 한번 가볼까 싶어서 또 비키니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화장도 조금 하고 멍을 좀 하고 올게요. 너무 지금 막 저 지금 수영 갔다가 완전 그냥 씻고 바로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옷도 지금 또 갈아입어야 되고 안에 있는 원래 제 이너 나시 있잖아요. 그것도 안 들고 왔어. 여기 지금 있는 게 없어. 여기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일단 대충 좀 뭐라도 좀 하고 올게요. 오늘은 제가 원래 입는 그 이너 나시를 안 들고 와가지고 요렇게 요거 아시죠? 마른 파이브. 저 진짜 최애 브라. 이거만 입어요. 아무튼 일단 오늘 언박싱 할 거는 여름 원피스입니다. 엄청 많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우리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첫 번째 오라이브 이하입니다. 그냥 되는 순간 벌써 또 여름이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쉬는 아니 색감하고 지금 이런 게 너무 내 스타일입니다. 일단 입어볼게요. 일단 요렇게 가슴 부분까지 올려 입어주고 끈으로 조정해가지고 입을 수 있어요. 따로 스트랩은 없는데 이렇게 끈 리본을 위치를 조절해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오 예뻐. 엄청 시원해 보이죠? 전신도 한번 볼게요. 전신 어때? 전신도 괜찮지? 색깔이 너무 예쁘네. 기장감도 조금 길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면 지금 끈 보이죠? 이렇게 발 다 덮이잖아요. 조금 길긴 한데 크로스 좀 굽있는 거 신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올려 입는다고 해서 길이가 엄청 짧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장감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굽이 좀 있는 걸 입거나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지? 소재도 딱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소재거든요. 요런 게 좋은 게 엄청 잘 말라요. 그래서 뭐 물놀이 같은 데 갔다가 물에 살짝 닿여도 싹 금방 마릅니다. 일단 여기서 너무도 설명을 많이 안 하는데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거 한번 입어볼게요. 다음 입어볼 라인은 요 아이고요. 요거는 제가 제로 엑스라지라고 읽어야 되나? 요거는 원 엑스라지였거든요. 이거는 제로 엑스라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옷마다 또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사이즈표를 한 번씩 보시면서 사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요거 입어볼게요. 제가 또 살이 빠져가지고 요번에는 다 원 엑스라지 아니면은 뭐 제로 엑스라지 이런 걸 샀거든요. 입어볼게요. 짠! 이것도 무슨 엄청 여름하죠? 제가 진짜 엄청 여름한 옷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쉬인에서 뒤에 스모킹 주름이 있지만 뭐 4X라지, 뭐 3X라지, 2X라지 이런 걸 많이 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로 X라지라서 약간 스모킹 밴딩이 이제 조금 잘 제 역할을 해주는 느낌으로 좀 잘 늘어나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되게 예뻐. 그죠? 가슴 부분 쉐입도 스스로 잘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약간 요렇게 탁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이 약간 리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슴 쉐입 딱 디테일이 너무 좋아. 아니 쉐인이 약간 생각보다 이런 거 디테일 잘 만든다니까? 보면 가성비는 그냥 쉐인이 갑입니다. 요렇게 이것도 전신 볼게요. 이거는 딱 기장감이 좋아서 한 160 안 되시는 분들도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딱
기장감이 길지가 않아서 딱 60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입으셔도 딱 될 정도의 기장입니다. 이렇게 대신에 또 키가 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많이 짧은 느낌이 날 거라서 맥시한 느낌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기장은 피해주세요. Nope. 오, 뭔가 딱 여름에만 좀 해변 막 척척척 아니 뭐 해외에 맞죠? 우리 뭐 요즘에 뭐 다낭 베트남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데 갈 때 이런 거 싹싹싹 입어주면 또 막 예쁠 것 같죠? 모자하고. 아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서 이 액세서리들이 지금 없어. 뭐 모자하고 이런 거 들고 오고 싶은데 집에 다 있어. 일단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것도 사이즈는 제로 엑스라지입니다. 아 이거는 그래서 딱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가 되게 그냥 딱 리본끈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리본끈이에요. 우리 흔히 그냥 그 막 리본끈 있잖아요. 그냥 진짜 리본끈 공단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의 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거 한번 빨면은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너무 예쁘지? 아, 근데 이번에 원피스 진짜 잘 골랐거든요. 입어볼게요. 약간 딱 이 정도? 기장 괜찮죠? 기장은 딱 이 정도라서 딱 뭔가 샌들이나 뭔가 이런 쪼리 같은 거 신고 딱 신기 딱 좋은 여름에 딱 좋을 만한 기장이라서 괜찮은데 옷이 좀 약간 좀 애매하죠? 허리 라인이 잡힌 것도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뭔가 엉덩이도 좀 없고 허리도 좀 없는데 이게 더 뭔가 뚝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라서 얘는 좀 별로야. 얘는 좀 이상합니다. 안 예뻐요. 차라리 이기가 차라리 없었으면 여기 가슴부터 그냥 이렇게 퍼지게 했었으면 약간 좀 그런 그리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시대 로마 시대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고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애매해요. 디테일들이 일단은 또 당연히 마른 분들이면 예쁠 것 같긴 한데 디테일들이 제 체형에는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요거 할까 검은색 할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검은색을 해도 되게 예뻤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원래 제가 입는 스타일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약간 좀 핏되게 입어서 약간 이렇게 축 이렇게 뭐라 해야 될지 좀 슬릭하게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의 원피스일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볼게요. 색깔은 완전 하늘색이고 약간 요렇게 소재가 약간 닌넨 같은 느낌이긴 해요. 약간 이런 끄슬끄슬 푸실푸실 약간 이런 좀 닌넨 같은 느낌입니다. 입어볼게요. 뒤에는 이렇게 스모킹 주름이 들어가 있는데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굳이 지퍼는 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느낌을 원했거든. 오 이거 예쁘다. 지금 제 지퍼 잠그고 있거든요. 지퍼는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차피 스모킹 주름이라가지고 제가 이거 지퍼를 지퍼를 제가 이게 사이즈 안 맞아서 못 올리는 게 아니고 뭔가 지퍼가 잘 안 올라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래도 없거든요 지금. 지퍼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퍼 도우미가 지금 여기 이런 데 딱 걸렸어. 이 매듭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수영하고 와가지고 저 어깨 축지가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못 올리겠는데 나? 걸렸나? 됐다. 오! 됐어. 다 올렸다. 지퍼 다 올렸어요. 지퍼 올리다가 진짜 힘들어 죽겠네. 오! 이거는 진짜 엄청 이 부분이 완전 핏대거든요. 그래서 핏대서 더 예뻐요 얘는. 그죠? 핏대서 더 예쁜 느낌? 여기가 살짝 올라왔죠 이런 부분이. 일단 약간 요렇게 이게 뭔가 요런데 주름하고 요런 것도 되게 잘 잡아놔서 제가 좋아하는 완전 애인 느낌의 플레어로 착 예쁘게 떨어져요. 전신 한번 볼게요. 어때요? 이거 뭔가 엄청 날씬해 보이고 엄청 좋아. 이런 허리도 착 잘 잡아주고 이렇게 주름도 예쁘게 들어가고 그리고 소재가 약간 닌넨 소재라가지고 고급스러워 보여. 쉰에서 이런 느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 검은색도 있는지 한번 보고 검은 색깔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뒤에는 이렇게 뒤에는 제가 지금 못 봐가지고 여기가 좀 우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장도 너무 딱 예쁘죠? 예뻐. 요런 거 그냥 위에 약간 뭐 자켓이나 아니면 뭐 가디건이나 뭐 볼레로 같은 거 입고 뭐 약간 하객룩 이런 거에 엄청 딱 예쁠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요. 예뻐요. 다음 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너무 예쁘다. 이거 지금 소재도 엄청 시원시원하고 이게 뭔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일단 이건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아니 소재가 아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비쳐.
보이시죠? 오, 요런 부분이 비치는데 밑에는 또 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 일단 이거 너무 궁금해. 빨리 입고 올게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지금 밑에도 지금 너무 예쁘고 안감이 들어가 있어서 안감도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약간 지금 제가 입었던 이런 민소매들이 좀 되게 부담스러우시면 이겁니다. 아, 이거 다른 색깔도 있었나? 아, 너무 예쁘다. 디즈니 만화에 보면은 그 벨 있잖아요. 그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 요건 그런 벨 옷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요것도 전신 보자. 전신 훨씬 예뻐요. 어때? 전신 너무 예쁘죠? 제가 전신 입으니까 약간 그 벨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머리도 약간 좀 이렇게 또 닦고 이러니까 또 그 약간 고시대 때 요런 느낌이 나죠? 오, 이렇게. 예쁘다. 엄청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지금 다 스모킹 주름이거든요? 너무 예뻐.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건 해야 된다. 이거 약간 하늘색, 빨간색 이런 거 있어도 되게 예쁘겠는데? 어때? 밑에 땐도 너무 예쁘지? 봐봐.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도는 거. 돌았을 때 어때? 미쳤지?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이거는 여름에 하나쯤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은 아이템. 아, 제가 좀 더 영상을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좀 너무 아쉽다.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사실 제가 살 좀 빠졌다고 이런 뭔가 과감한 거 많이 샀네. 오, 요것도 좀 예쁘죠. 사실 여름 거 색깔 미쳤다. 나 색깔 이번 진짜 잘 골랐네. 이거 빨리 입어볼게요. 이거 너무 예뻐. 입어보고 싶어 빨리. 이거 어때요? 오, 예쁘죠? 지금 제 머리랑 이거랑 약간 좀 찰떡이다. 이것도 그 모자 같은 게 있어야 돼. 그 약간 밀짚 모자 같은 거 있죠? 그 예쁜 거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돼. 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지금 사이즈도 딱이고 이거는 가슴이 좀 없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슴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가슴에 볼륨감이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뒤에도 딱 스모킹 주름도 딱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뒷모습도 예쁘죠? 전신 빨리 보자. 이런 거 전신 빨리 안 보면 통이 잊어낸다. 이것도 그냥 진짜 딱 여름에 그냥 뭐 여름에 어디 여행 갈 때 이런 원피스 그냥 하나 딸랑 이렇게 들고 가면 너무 옷 진도 줄고 너무 예쁘고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잘 나오고 나 약간 이런 옷에 해가지고 머리 조금 더 올린 머리 해가지고 약간 하늘 색깔 이렇게 리본 같은 거 탁 해가지고 너무 예쁘겠는데? 아 진짜 너무 예쁜데? 기장도 너무 괜찮죠? 요거 기장도 길지가 않아서 딱 저 정도 키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좀 더 작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크시면은 얘는 조금 약간 요렇게 올라가서 좀 요런 느낌이 좀 안 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다. 다른 거 입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이걸 선택했거든요. 뭐냐면 이 약간 촌스러운 이 장미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갖고 싶었어.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약간 유럽 같은데 여행 가면은 이런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의 원피스를 입은 몸매 좋은 언니들이 있습니다. 몸매 좋은 언니들이 약간 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그 원피스라도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약간 유럽 같은데 갔을 때 입으면 이게 예뻐. 여름에 그냥 머리 그냥 대충 탁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풀어 헤치고 이런 거 그냥 하나 탁 하면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냥 샌들 같은 거 쪼쪼쪼쪼 끌고 다니면은 그 언니들 뭔들 입어도 예쁘긴 하겠다. 일단 여기 보면은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끈이 있어요. 요거를 잡아서 쏙 당기면 여기 부분이 가슴 부분에 셔링이 생깁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좀 더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쏙 짬에서 얘는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은 포인트도 되고 예쁩니다. 예쁘다. 그 약간 유럽 이탈리아 느낌의 사랑스러운 그런 뭔지 알죠? 일단 여기서 전신 볼게요. 짠! 소재도 딱 내가 원하는 그 약간 원래는 새틴 느낌 나는 소재입니다. 원래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약간 툭 촤리하게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싹? 이런 거 돌 때는 여기 뒷짐 져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유럽 가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스럽네요, 진짜. 아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줍게 돌아야 됩니다. 약간 안 된다. 내가 수줍은 거 잘 못한다. 이거 어렵다. 아무튼 요렇게 요거 옷 너무 예쁘다.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뭔가 여름에 이제 여행 가가지고 이런 막 드레스업한 걸 뭔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걸 하나 했거든요. 요게 지금 아직 안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안에 이렇게
투명하게 이게 뭔가 끈이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미끄럼 방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살이 조금 마찰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뭔가 이런 미끄럼 방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어보고 제가 한번 뭐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입으면서 되게 이렇게 입는 게 맞나 아닌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다음 옷 메모세를 누가 만져줘야 되네. 이거 혼자 못 입는 옷이다. 이게 앞에서 보면 좀 예쁘잖아. 앞에서 보면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쁘죠. 요거 딱 브라 없으면. 근데 이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 구멍 나 있고 이러면 이제 절단이라. 요것도 전신 한번 볼게요. 그죠? 예쁘다. 딱 뭔가 이브닝 드레스 같은 그런 뭔가 예쁜 느낌인데 조금 약간 요런 뭔가 디테일들이 조금 아쉽다. 혼자 입기가 좀 힘들어서 또 제가 지금 좀 못 입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뭔가 옷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약간 옷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잘못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옷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장감하고 이런 것도 괜찮죠? 이렇게 다른 거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것도 딱 블루블루하고 아 뭔가 제가 요거가 요런 패턴에 꽂혀가지고 요런 애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입어볼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좋네. 일단 소재가 엄청 얇아가지고 약간 제가 입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거 입고 약간 좀 조식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우리 호텔 가면 조식 먹으러 가잖아요. 그 조식 먹으러 갈 때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쏠락 입고 가기 엄청 가벼워요. 소재가 엄청 얇거든요. 엄청 부들부들해. 이거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귀여워. 약간 이렇게 코르셋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이런데 무늬들이 있습니다. 귀엽죠? 뒤에는 스모킹 랜딩. 전신도 볼게요. 요거 예쁩니다. 어때요? 괜찮죠? 예쁘더라고. 소재도 엄청 보세요. 사랑거리고 딱 뭔가 조식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딱 여행 가가지고 뭐 야시장 같은 갈 때 뭐 요럴 때 이럴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서도 예쁠 것 같고 유럽 쪽에서도 좀 예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요번에 나 좀 잘 샀네. 요번에 좀 잘했네 나. 다른 거 입어볼게요. 짠! 제가 약간 이런 노란색 뼈리 같은 거에 되게 꽂혔었나봐. 아까 입어봤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 밑단이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한번 이것도 입어볼게요. 이 옷이 더 약간 좀 벨 느낌이 납니다. 이거 가슴이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 큰 거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가슴 부분들이 좀 뜹니다. 이런 데 가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데가 많이 뜨네. 이거보다는 저 한 두 사이즈 정도는 작은 걸 해야지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큰 느낌이네요. 옷이 좀 크게 나왔나 봐요. 이것도 전신 한번 볼게요. 그죠? 이게 더 약간 공주 느낌이 나죠? 나 무슨 왜 이런 공주 같은 느낌의 옷을 했지? 뭔가 좀 공주 느낌이죠 너무? 이거 안에 약간 이렇게 안감이 있거든요? 이 노란색이 안감이고 겉감이 약간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커튼 같은 게 시폰으로 해가지고 커튼 같은 느낌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돌면 예뻐. 요렇게 예쁘죠? 요런 거는 제가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뭔가 컨텐츠가 있었는데 뭐냐면 빅 사이즈 플러스 사이즈 분들이 웨딩 드레스 뭐 셀프 웨딩 뭐 요런 거 할 때 드레스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쉬인이 엄청 예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난 보면서 내가 약간 좀 뭐 연이 돌잔치라든지 뭔가 요럴 때 요런 거 입어야지 라고 찜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한번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거 약간 봄에 촬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수선화나 뭐 제주도에서 꽃과 함께 유채꽃 이런 거랑 같이 찍거나 뭐 튤립 이런 거랑 같이 찍어도 되게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약간 요정 같을 것 같은데? 진짜? 머리 예쁘게 착착착 해가지고 막 딱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노란 리본 같은 거 딱 꽂고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체리분들께 이제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약간 요런 것들 있죠. 저보다 좀 더 예쁘게 입어주실 분들께 이제 조금 나눔을 할 생각이라서 요런 아이들 제가 마지막까지 보세요. 마지막까지 봐야지 이거 할 수 있어. 야, 나 안 알려줄 거라. 스킵하지 마. 스킵하면 못 가져간다. 아무튼 요렇게 아이들을 나눔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기억나시죠? 댓글 진짜 많이 달았었는데 진짜 제가 진짜 죽일 예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가 그거는 제가 그 댓글 다 읽어볼게요. 댓글 다 읽어보고 해가지고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때 임신 전이라 가지고 뭔가 막 임신 출산 전이라 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었나 봐. 요거 일단은 팁입니다. 앞에 거 제가 뭐 할지 몰라. 뒤에까지 봐야지 내가 앞에 뭐 할지 말해줄 겁니다. 뭔가 요정 공주 막 나는 러블리한 거 막 원산다 막 이런 분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왜 빨간색을 안 했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빨간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름에 이 빨간 체크 못 참지 그죠? 이거 볼게요. 역시 빨강이죠. 제가 또 약간 피부가 하얀 편이라가지고 이런 빨간색 이런 거 여름에 잘 받아. 아 너무 예쁘죠? 뭔가 저는 리본 들어간 게 좀 좋아. 리본, 하트 막 이런 거 막 좋아해요. 예쁘죠? 빨간색 체크는 약간 여름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국룰 같은 느낌입니다. 전신 볼게요. 이거는 기장감이 별로 안 길어요. 저는 좀 더 맥시한 건 줄 알았거든요. 좀 더 긴 건 줄 알았는데 기장이 좀 짧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느낌 스타일도 아니야. 여기서 한 단 정도, 반 단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좀 제 스타일인데 근데 가슴 부분 디테일이 좀 예뻐요. 요렇게 가슴 부분 디테일이 이렇게 잘 잡혀있어서 가슴의 볼륨감이 조금 만들어지는, 그래서 가슴이 좀 작으신 분들도 입었을 때 좀 오, 너 쭉쭉 커졌다 뭐 넣냐 약간 이런 거 소리 들을 수 있는. 일단 지금 옷 더 남았거든요. 옷 너무 많지? 뒤집었다 웃자고 큰일 났다. 보는 체리분들 지칠까 막 걱정이야. 진짜 힘내세요. 아직 안 끝났어. 정신 차려. 자지 말고 잠들면 안 돼. 이거 보고 올게요. 나 이 옷 꺼내면서 더워 죽겠는데 무슨 벨벳을? 약간 이상했거든요. 아 뭔가 이거 하고 싶었나 봐. 뭔가 그 모르겠어 이거 왜 했냐 나 지금. 아 진짜 만졌는데 갑자기 벨벳? 왜? 더워 죽겠는데? 8월에 벨벳이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일단 입어볼게요. 짠! 요런 느낌 오시거든요. 뭐지? 할로윈이 하고 싶었나?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아무튼 뭔가 되게 벨벳이고 벨벳입니다. 벨벳을 왜 했지? 일단 제가 했으니까 왔겠지? 전신 볼게요. 약간 요런 느낌? 약간 프란체스카 이런 게 하고 싶었나? 아무튼 뭔가 하고 싶어서 이걸 했을 건데 뭘 하고 싶었는지 제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네. 진짜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뭐 고스룩 이런 게 입고 싶었나? 뭔가 그런?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 입어볼게요. 짠! 근데 이것도 지금 약간 불안한 게 요 제가 싫어하는 그 가운데 배에 있는 거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있어. 제가 원래 오렌지 컬러는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요거는 뭔가 튤립에 약간 좀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좀 러블리해가지고 제가 해봤거든요. 요거 좀 아까보다 좀 덜한 느낌이에요. 아깝게 뭔가 좀 이상했었는데 요거는 그렇진 않네요. 요거는 앞쪽만 약간 요렇게 돼있어서 덜 삼겹살 같은가 봐. 아닌가? 내 눈에만 아닌가? 또 체리들 봤을 때도 약간 아닌데 삼겹살 같은데 아가랑 똑같은데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일단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요것도 소재가 좀 부들부들하고 다 약간 여름 딱 원단이라서 시원하게 입기는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딱히 비친 것 같진 않은데 안감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전신 두께 요거 기장도 예쁘거든요. 보통 기장이 예쁘죠. 그리고 봐봐 원단이 이 샤리샤리한 샤리샤리하죠. 엄청 막 밑에가 엄청 막 과하게 밑단이 넓어가지고 막 입기 부담스럽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원피스 느낌으로 입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 지금 요런 거 보이시죠? 요런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얘를 했거든요. 이런 게 포인트라고 돼. 너무 예쁘죠? 리본도 너무 예쁘고 약간 오렌지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튤립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요런 거에 꽂혔다 했죠? 패턴 지금 제가 요런 지금 프린팅에 꽂혀가지고 요것만 지금 3개인가 4개를 샀죠. 그리고 요거는 끈이 요렇게 좀 두껍습니다. 요런 디테일 우리 좋아하죠. 요렇게 입어볼게요. 브랜드 보면 뭐 다 똑같은 걸 다 했노 라고 할 거지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다르죠. 이 어깨끈이 넓잖아 그죠? 아까 우리는 요렇게 좀 얇은 거였잖아 그죠? 그리고 파랗고 뭔가 달라 아예. 그리고 요 부분은 요렇게 V자로 해가지고 요런 또 디테일이 또 고급스러워 보여. 예쁘죠? 요거 예쁘다. 끈 있는 거보다는 확실히 어깨끈이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좀 더 뭔가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잠시 이것도 볼게요. 뒷부분에 스모킹 주름
이렇게. 슈이는 보통 원피스들이 다 스모킹 밴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가슴이 크신 분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어, 예쁘다니까. 이봐봐. 아니, 제가 예쁜 거 아니면 아무 몰라. 제가 무슨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약간 눈이 약간 제 기준에서 예쁜 거 아니면 엉그룹이지 같죠. 그래서 제가 좀 잘 고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요. 얘도 이렇게. 그래서 딱 여름에 군더더기 없이 딱 가볍게 입기 좋은, 그리고 쉰 옷의 약간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잘 마릅니다 옷들이. 진짜 무슨 저 물놀이 그때 가가지고 물놀이까지는 아닌데 계곡에 발 담근다고 잠깐 담갔었는데 슈인에서 샀던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캉캉 치마 그거 원피스 입었었는데 그거 없이 후딱 다 말랐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여름에 대충 빨아가지고 대충 딱 말려놓으면 냄새 안 나게 싹 잘 바르는 그런 소재들 좋아하거든요. 슈인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요것도 지금 약간 그런 원단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입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늘 아시죠? 저는 언박싱 맨 끝에 제가 제일 입어보고 싶었던 거, 와, 이 옷 중에서 제일 너무 예쁘다, 너무 기대된다 라는 거를 꼭 엔딩에 입어서 엔딩 멘트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일단 너무 또 기대가 되는 옷이거든요. 같이 기대하고 계시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인데 제가 뭔가 요즘에 요번에 요정 같은 거 하고 싶었나봐. 약간 컨셉이 약간 요정 이런 거 하고 싶었나봐. 이 막 팔에 뭐도 달려있고, 이 막 끈도 있고, 막 좀 요란 뻑썩한 약간 이런 옷입니다. 이것도 입어볼게요. 짠! 요런 느낌입니다. 요것도 뭔가 좀 봄의 요정, 이런 제가 요정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의 옷이라고. 요 이제 브라끈 없으면은 요 끈만 하나만 요렇게 보이면서 딱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마가 되게, 아, 치마가 좀 더 풍성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치마가 약간 이렇게 플리츠 주름이 돼 있거든요. 플리츠 기계로 찍은 그 주름이 돼 있는데 전신 볼게요. 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풍성한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어요. 전신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움직이다 보니까 얘 팔이 자꾸 내려와. 근데 얘가 있어야 될 때는 팔뚝이거든요. 어, 나 팔뚝살이 빠져서 그런가? 죄송해요. 너무 재수 없는 말투로 말했어. 그냥 이렇게 팔뚝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어줘야지 되더라고요.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딱 차려됐을 때 어깨 정상에 요렇게 가슴이랑 얘랑 같이 약간 요렇게 있는 느낌으로 입더라고요. 어때? 예쁘지 않아? 너 이번에 진짜 너무 잘 샀지? 너무 잘했어. 이번에 너무 예쁘다. 이것도 지금 뭔가 요정 같은 느낌이 나죠? 옷 이런 재질과 이런 패턴, 뭔가 색감 이런 게 너무 요정스러워요. 휴!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나 방금 좀 약간 수줍 잘했나요? 수줍. 아, 뭐지? 현타? 이 현타 옷은 뭐지? 일단 요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입어봤습니다. 기장감도 좋아요. 딱 예쁩니다. 오, 어때? 나 좀 수줍. 어, 나 왜 자꾸 약간 수줍을 밀려고 하지? 약간? 이건 약간 언박싱 컨셉이 수줍인가? 요렇게 요거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오늘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오늘 원피스들은 대체로 다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쉰 너무 대성공이다. 일단 제가 요거는 여름 약간 느낌으로 만든 거라서 휴가 안 다녀오시는 분들, 약간 휴가 이제 가실 분들 요거 얼른 쉰 들어가셔가지고 예쁜 옷 사셔서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Hotter than